10점 만점에 한 별점을 주신다면은? 10점. 10점. 아,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가 그리고 약간 뭐 다이어리 올해도 라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승윤 이사입니다. 처음에 인덕션을 네. 채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인덕션을 저희가 뭐 채택한 이유는 기존부터 이제 오레오 라면이라는 브랜드를 오픈하기 전에 뭐 사용해본 경험도 있지만 가스보다는 인덕션이 훨씬 효율적인 면에서도 좋고 안에 있는 공기, 같이 일하는 친구들 뭐 호흡이라든지 건강에도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덕션 사용하는 매장이랑 가스 사용하는 매장이랑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제일 큰 거는 여름에 이제 아무래도 그 온도 아무래도 라면집 하면은 이제 안에가 열기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면 삶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육수를 계속 영업 시간 내내는 끓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열기가 엄청나거든요. 일하는 직원들도 너무 힘들고 오시는 손님들도 엄청 덥게 땀 흘리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좀 바꿔보자라고 생각해서 인덕션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덕션 중에서도 네. 디포를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인덕션을 저희가 디포를 선택한 거는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인덕션 자체가 되게 많이 종류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찾았을 때 제일 좀 안정권도 있고 국내에서는 제일 유명한 디포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면서 네. 어떠셨는지? 사용하면서 저희가 뭐 여러 인덕션을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용해보니까 아무래도 내구성이라든지 전기를 사용할 때 그 올라오는 열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서 저희는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면집에서 저거 국수 쓰시는 거 네. 처음 봤거든요. 네. 저거 거기서 국수 처음부터 다 끓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낮은 인덕션에서는 한 100인분 좀 안 나오게 끓여지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국수옷을 한 200인분 이상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끓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재료가 한 번에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낮은 인덕션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저희가 백탄 같은 경우는 이제 유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재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끓여지는 건데 그러기에는 국수옷이 아무래도 장점이 돼서 그렇게 많이 사용했어요. 고장은 잘 안 나는 편이에요. 저 고장은 잘 안 나는 편입니다. 장점은 많죠. 많은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공기. 공기가 제일 좋고 그리고 열기.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육수를 끓일 때 불이나 그날 날씨나 그날 뭐 공기에 따라서 좀 많이 음식 자체 퀄리티가 좀 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 같은 경우는 약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안정화나 레시피적으로 만들기가 좀 수월하다. 전 지점의 레시피 같은 경우가 동일하시나요? 레시피는 동일한데요. 기계들이 좀 틀려서 숙련된 베테랑들이 가서 그걸 좀 조절하는 편입니다. 조절하시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네. 그리고 매일 저희는 아침에 각 매장 점장 및 직원들이 아침에 한 그릇씩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채팅방에 이제 그날의 상태를 다 보고하는 편입니다. 매일매일 그게 저희의 이제 일입니다. 육수는 보통 몇 시간 끓이시나요? 기본적으로 한 12시간 이상 끓이죠. 매일. 네. 그리고 면도 네. 면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면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면도 인덕션에서 삶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면 같은 경우는 가스랑은 좀 틀린 게 전기는 좀 빨리 끓는 점이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면 삶는 시간대나 뭐 온도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좀 텍스처 네. 그런 것도 식감 아무래도 틀릴 수밖에 없죠. 고온에서 면을 삶아야 이제 잘 삶아지기 때문에 쫄깃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라면집에서는 주로 다 디포 해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hank you.